아주 잘했어요. 수학 경시대에서 1등을 하다니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 부모님이 정말 대견해 하시겠어. 자, 선생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이제 그만 가보자. 자. 왜 되는데? 야, 동관이 너 다 덤벼. 나 오늘 다 따를 테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뭐라 그래? 아이상상 들어와. 들어와. 아침 자습 시간에 그런 해지상 들어. 간이 문 녀석들이지. 무릎 꿇어, 서 무릎 꿇어. 이 녀석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들이야, 없는 놈들이야? 이번에 또 뭐 때문에 걸렸냐? 왜? 창피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담임이 형 반만 따라가 보라 그러더라. 형 때문에 괜히 오늘 더 몇 대 맞았던 거 말하고.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우리 아들들 이제 오니? 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어, 두부 남은 게 있어갖고 엄마가 튀겨놨어. 어때, 창기야? 두부 괜찮지? 왜? 먹기 싫어? 그럼 엄마 딴 거 해줄까? 됐어요.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아니, 쟨 또 왜 저런다니? 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일은요, 무슨... 아니지. 여기 완전 제곱식 1이 되니까 fx는 2x 플러스 1 플러스 그래서 a는 2x가 되겠지? 그런데 아까 x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돼? 생각해봐.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 여기 다 적혀있잖아. 왜 4가 되는데? 그걸 내가 알아? 푼 사람 양치. 야, 김창기, 이 숙제가 내 거냐 네 거냐? 그러게, 누가 내 숙제 도와달래? 쉬는 시간 10분이면 다 베끼는 게 수학 숙제야. 11시까지 다 풀어놔. 잠깐 나갔다 와서 검사할 테니까. 또 성당 앞이야? 이제 대충 포기하지 그래. 그 여자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책에 이거 흙이 묻었는데. 쟤야? 수학 경시에서 1등 한다는 애가? 그렇대나 봐. 공부 잘하는 애가 저런 모습 보니까 불쌍하다. 야, 한 번만 만나주지 그래. 장원. 잠깐 어디 저 그때까지 숙제 다 할 건데 11시까지 도시락 두고 갔다며 엄마가 걱정된다고 삐삐 치셨더라. 자, 돈. 만 원 갖고 되겠냐? 이거 나 오늘 학급비 낼 건데. 자, 봐봐. 돈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갔더니 벌써 빵 사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기 그 자식은 시베리아 한복판에 내놔도 살 놈이라고요. 네, 오늘도 교문에서 기다렸다 같이 갈게요. 네, 알아요. 오늘은 지각 안 걸린 것 같던데요. 네, 네. 야,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락카페 갈 수 있냐? 나도 티켓 사면 되잖아, 임마. 야, 넌 그냥 좀 집에 들어가라. 그래, 임마. 넌 네 형 불쌍하지도 않냐? 아, 야, 핑계 대지 말고. 아, 내가 살게, 임마. 내가 산다니까. 야, 나 짤짤이 했잖아. 짤짤해서 많어. 산다는데 어떡할래? 아,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야, 가자. 어? 야, 저쪽에 길 있지? 저로 가자. 왜? 아, 저 꼰대 저기 있잖아. 형, 우리가 가자고 안 그랬어요. 아, 진짜지? 어? 그럼 진짜 우린 집에 가라 그랬는데. 그만 좀 하자, 김창기. 이제 나도 피곤해. 벌써 몇 번째야? 이번에 네 힘으로 한번 써봐. 그깟 100일장 안 내도 된다니까. 운동량 몇 바퀴 뛰어버리면 될 일을 갖고 무슨. 너 또 나랑 교무실에서 만나고 싶어? 왜? 이번 장원을 형이 맡아놨나 보지? 너 정말 왜 이러니? 적어도 너 글 쓰는 건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잖아. 초등학교 꼬박 6년, 일기 한 번도 안 빼먹은 거 기억 안 나? 그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었니? 그리고 중학교 시장배 101장은 학생 문예제에 네 글 실린 것도 그렇고. 그때도 엄마가 좋아했었나? 그깟 글장난 대신 성적이나 올려보러 간 게 누군데? 아, 아니다. 그건 아빠였었지? 엄마는 옆에서 울기만 했고.
네 성적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기초를 쌓으면. 안 써. 어? 안 쓴다고. 나 이번엔 너 절대 못 도와줘. 내일까지 내 것도 써야 되니까. 네가 교무실에서 두드려 맞든 버릇하든 절대 상관 안 할 거야. 이번엔 네 힘으로 한번 써봐. 밤을 새서라도. 형도 나 못 믿지? 나도 나 못 믿어. 절대 못 쓸 거라고. 오늘부터 새벽 자습 있어요. 이제 6개월 후면 고3이잖아요. 아, 이따 창기 일어나면요 식탁 이 좀 보라고 해주시고요. 응,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갔다 와. 지금 왜 이렇게 안 풀이냐? 잘 주무셨어요? 예, 아침은 어떡할래? 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 엄마가 해주는 건 뭐든지 맛있지 뭐. 아까 형이 식탁이 좀 보라고 하더라. 혹시 몰라서 네 것까지 써놨다. 운동장 몇 바퀴로 뗄 생각 말고 급하면 이거라도 내도록 해. 너 못 믿어서 써놓은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죄송합니다. 책에 이거 흙이 묻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부딪힐 거야? 이제 좀 어깨가 슬슬 아파오거든. 저기 만나고 싶은데 시간 있어요?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어때? 창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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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해냈어! 석 달 만에 드디어! 뭘? 아니 성당 말이야 성당! 야, 나한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너도 믿기지 않지? 그치? 오늘도 일부러 딱 부딪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버리잖아. 그래서 아, 또 실패다 싶었는데 걔가 뭘 했는 줄 아냐? 도대체 언제까지 부딪힐 거야? 야,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형도 그러니까 사람 같다. 무슨 소리야? 그냥 보기 좋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걔가 내 어디가 마음에 들었을까?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만나주긴 하는 걸까? 형, 그 여자를 잡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뭘? 내 이거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기술은 아닌데 형 나한테 공부 가르쳐주느라 애썼으니까 내가 이번에 특별히 가정교습 해주는 거야. 어때?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어디 한번 들어보고. 내일 만난다고 했지? 그 여자애는 말이야 일단 어두컴컴한 데서 만나야 돼. 제일 좋은 데가 으슥한 놀이터 아니면 갈대밭. 갈대밭? 아 일단 말 들어 끊지 말고. 뭐 갈대밭이 없다 그러면 칸막이 쳐진 지하카페도 괜찮고. 그리고 무조건 그 옆자리에 팍 앉는 거야. 왜? 아 뽀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뽀뽀? 야 어떻게 그래. 아, 진짜 쑥맥이네. 요즘 여자애들도 민정민적한 거 싫어해. 그냥 확 처음부터 해버려야 된다고. 그냥 인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어떻게. 아 글쎄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그 다음엔 말이야.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찬호야 나 좀 보자. 네. 찬호 네가 잘하는 거 알지만 동생 좀 더 신경 써서 돌봐줘야겠다. 선생님 말씀이 쟤 요번에 또 성적 떨어졌대. 쟤 지금 저 성적으로는 4년제도 못 간대. 네가 힘들어도 쟤를 좀 돌봐줘. 엄마가 너 아니면 누굴 믿겠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창기도 요즘은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요. 아, 저 수준에 지금 와서 노력해가지고 되겠어? 죽을 똥 살 똥 파도 모자라는데. 아직 공부에 맛을 못 들여서 그래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볼게요. 지금도 웬만큼은 하고 있는데요. 뭐. 못난 녀석. 아,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답답하지는 않지. 성격이니 뭐니 해도 아직은 공부가 제일인 세상이야. 네가 지금 힘들다고 쟤 포기해봐라. 그게 다 나중에 어디로 가는 줄 아니? 바로 너한테 가는 거야, 이 녀석아. 지금 저 성적, 저 성격에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면 쟤 인생 앞으로 누가 책임지겠니? 우리들 나이 먹고 힘 없어지면 저 녀석 평생 너한테 짐덩이라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웬일이야, 김창기? 너 오늘 조용하다. 맞아. 쟤 눈 본 것 좀 봐. 야, 너 어제 잠 못 잤냐?
너희도 인생에 대해 회의를 느껴봐. 눈도 붓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 법이야 인마. 이번 101장 입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학년 7반 김성태, 1학년 3반 문승관, 2학년 5반 김찬우. 이야, 니네 형 또 한 건 했는데 아주 상이란 상은 싹 쓸어가는구나. 창규야, 빨리 가봐. 담임이 너 찾아. 바른 대로 말해. 네 거 이거 베낀 거야 안 베낀 거야 이거? 어? 니놈이 여기 두툼고 낼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근데 아주 네 형 거랑 문체가 똑같아. 인사가 명색이 내가 국어 담당인데, 어? 이런 문제 하나 발견하지 못할 줄 알았어? 그래도 말 안 하냐? 어? 네 형 불러다가 내가 대질신문이라 시켜줄까? 베껴서 들통나면 너만 혼날 줄 알아? 베낀 놈, 빌려준 놈 다 같이 징계야. 입선이고 뭐고 다 없어. 야, 예? 2학년 5반 가가지고 그 김찬우 저 선생님. 제가 뺏겼습니다. 형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몇 군데 슬쩍 뺏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이번엔 또 뭐냐? 엄마가 깨워서 보냈으니까 지각은 아니겠고. 담배 폈냐? 아니, 나 몰래 나이트라도 갔어? 도둑질했어. 101장 운동장 돌기 싫어서 형이 준 거 냈었거든. 형이 선심 쓰듯이 던져준 거. 아이고 좋다 해서 냈더니 그게 도둑질이래. 거지한테 자선사업한 거 받은 건데도 말이야. 미안하지? 그럴 거야. 나도 지금 되게 억울하니까. 창기야. 자, 나머지 반은 형이 닦고 형한테도 반쯤은 책임 있으니까. 성당에서 아는 친구가 너 칭찬 많이 하더라. 그림도 잘 그리고 성격도 좋고 이번 101장에서도 입선했다며? 수학 경시대회 얘기는 나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 원래 성당 고등부란 데가 온갖 소문은 다 모인 데잖니. 왜 그래? 내 얘기 재미없어? 어? 무슨 얘기했지? 미안해. 말했다시피 나 여자 만나는 게 네가 처음이거든. 벌써 다 마셨어? 옷도 마실래? 여기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원래 결백증 같은 게 있잖아. 괜찮아. 나도 청소 대충 땡기고 나왔으니까. 야, 근데 너도 참 웃긴 놈이다. 누가 101장 안 내고 말지 뭐하러 베껴갖고 두 배로 당하냐? 야, 저기 저 네 형 아니야? 웬일이냐? 네 형도 여자친구 같은 거 있냐? 얼마 전에 하나 만들었어. 뭐 저 인간도 갑자기 인간답게 살고 싶어졌나 보지. 감사합니다. 아셔. 이사도 보고 모임도 갖고 그래.
고등부 안에 여러 작은 소모임이 많거든. 아, 그래? 방학 때면 애들 대상으로 공부방을 열기도 해. 거기에 오는 애들 보면은 다 괜찮고. 드디어 만났구만! 문제의 그 성당. 청소는 벌써 다 했어? 어우, 냄새. 열심히 했나 보네. 우린 내가 진동이야. 저기 이쪽은? 알고 있어. 어깨에 멍든 아가씨. 반갑네, 형수님. 왜 술 안 하지? 형이랑 결혼하기 싫은가 본데? 동생인가 본데 둘이 많이 안 닮았구나. 뭘요? 형제끼리인데 피가 어디 가겠어요? 사귀어 보면 자차 아시게 될 거예요. 형이 선물 뭐 해줄까 고민하던데 첫 데이트 기념으로 뭘 받고 싶으세요?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여자한텐 역시 꽃선물이 제일 좋죠. 이상하네. 난 그 꽃 같은 건 아주 유치하던데. 미안하다 영주야. 저 녀석 원래 저런 놈이 아닌데 오늘 뭔가 많이 꼬여서 그래.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띡띡대긴 하지만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야. 화 풀어 영주야. 괜찮아. 나 화난 거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한 가지는 겁이 나. 네 동생 말처럼 형제끼리인데 네 동생만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여기 F의 XL 값은 뭐야? 마이너스 1.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1이야? 똑똑히 좀 봐. 마이너스 1. 이 자식이 정말 여태까지 뭘 들은 거야? 내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 공부 팽개치고 이 듯하는 줄 알아? 내가 가르쳐달라고 사정을 했어? 형이 하고 싶어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관두자. 이리저리 비틀린 놈한테 공부 따위가 먹혀들겠냐? 얘 아침 안 먹고 가? 다녀올게요. 얘 창기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아, 왜 저러니 네 형? 아 몰라요. 제가 형 똘만이라도 돼요? 형 일까지 다 챙기게. 얘 창기야. 웬일이야? 삐삐를 다치고? 아니, 난 영주 네가 많이 화난 것 같아서. 오늘? 어, 좋지. 몇 시? 어, 근데 좀 시간을 늦추면 안 될까? 나 그 시간에 동생이랑 교문에서 그래. 응? 내게 기대하지는 마. 그건 너의 바람일 뿐. 형이 도대체 무슨 죄니 너 때문에. 감옥살이라고 넌 맨날 툴툴대지만 감옥은 형도 마찬가지야. 기댈 데도 없이 그렇게 혼자 버티잖니. 이제 네가 형을 좀 도와줘. 응?
형마저 널 포기하면 넌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거야. 세상을 잘 모르겠니. 나중에 우리들 하늘로 가고 나면 이 세상엔 너희 둘밖에 안 남는 거 아니니? 내가 날 찾을 때까지 더 이상 나를. 이랬습니다. 예, 창기는? 아직 안 왔어요? 아니, 얘가 또 어디서 쌈지라고 술 퍼먹고 있는 거 아니니? 제가 찾아보고 올게요. 대충 갈만한 데는 아니까요. 어, 그래.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고맙습니다. 어, 창기야. 도대체 너 어디 쏴들어가겠다 이제 와! 어? 네 형 반만 따라가란 말은 내 아이 하지도 않아. 여보 그만해요. 네 형편만 질려 대지 마라. 왔어요? 그래. 뭐하고 왔는지 말도 안 해. 아까부터 저녁도 안 먹고 지방에 들어박혔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창기야, 문 좀 열어봐. 내 동생 얼굴 좀 보자. 어디서 뭐 하다 온 거야? 바람 쐬고 온 거냐? 창기야, 문 좀 열어봐. 자는가 본데요. 한 잔만 더 마시면 안 되겠냐? 알코올 냄새는 맡아도 취하는 놈이. 야, 너 지금 딱 두 모금 마신 게 이 모양이면서 무슨? 아이씨, 나 더 마실 수 있단 말이야. 미치겠네. 아이 자식 잠자마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원래 조용하다 터지는 게 더 무서운 법이야. 네 동생 그동안 아마 잠복이었나 보지 뭐. 그동안 그 정도 봐준 거면 너 할 도리 다 한 거다. 그 다음 다 걔 책임 아니겠어? 도대체 왜 또 막 나가는지 알기나 했으면 좋겠어. 날라리 막 나가는데 이유가 있겠니? 그냥 구워라 마셔라겠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자 세상엔 될래 안 될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나. 아무리 노력해봤자 싹수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니? 싹수 어쩌고 하는 건 너무 좀 섣부른 판단 아니야? 나도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어. 네 동생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난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땐 그럴 일이 좀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아저씨, 땅콩 좀 줘요. 야, 아까 줬잖아요. 에이, 국갓 한 줌 갖고 무슨. 조금만 더 줘요. 조금만 더. 됐어. 나가자, 창기야. 내가 가다 땅콩 사줄게. 아, 가만히 있어, 임마. 이거 남은 건 다 마셔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깟 맥주 한 병에 무슨 공짜 안주를 그렇게 찾아요? 저쭈, 이 사람 왜 이래? 우린 뭐 손님도 아니라는 거야, 뭐야? 이제 그만 좀 나가주지. 아, 그렇지 않아도 이 미성년 받은 거 조마조마해 죽겠는데. 뭐야, 임마? 그럼 처음에 왜 들어오랬어? 어? 창주! 이제 이게 아주 막... 그래, 나 미성년이고 막 간다. 어쩔래? 이 자식이! 창기야! 창기야!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낫겠어? 둘 다 비슷비슷해. 아무거나 골라서 사. 공부하기 좋은 걸로 네가 골라준댔잖아. 잠깐만. 빨리빨리인데? 저기 죄송한데요. 네. 전화 한 통만 쓰면 안 될까요? 네, 여보세요? 호출하신 분이요? 창기요? 걘 제 동생인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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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영주야. 나 지금 동생이... 아니, 나중에 전화로 얘기할게. 미안해, 나 오늘 먼저 갈게. 죄송합니다. 제가 얘 형인데요. 형? 가만 보니까 똑같은 고등학생 같은데? 연년생이에요. 진짜 형 맞아요. 집에 부모님 안 계신가? 계시는데 왜요? 아니, 저 녀석이 집 전화번호는 주워도 안 되더라고. 겨우 말한다는 게 삐삐번호 하나 돼서 호출했더니 저기 보안이 모범생 같은데 동생 간수 잘해. 쟤 술집에서 술 먹고 싸웠어. 이윤아 좀 알자. 너 요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심심해서. 뭐하다 달려온 거야? 공부하다? 목욕하다? 아니면 성당 만나다가? 많이 삐진 거 보니까 성당 만났었구만. 어떡하냐 형? 이 못난 동생 때문에 여자친구도 잘 못 만나고. 알면 네가 도와줄 놈이냐? 하긴 그렇구나. 정답이야. 엄마 아빠한텐 말 안 할 거지? 그래, 그래도 그건 겁나냐? 여보세요? 영준의 집이죠? 어, 영준이? 나 찬우인데 아깐 정말 비... 영주야. 나 이제 피곤해. 그만하자고. 야, 너 내가 먼저 사정해서 만난 건 아니야. 네가 3개월 동안 따라다녔고 그래서 만나준 것뿐이라고. 근데 이게 뭐야? 왜 나까지 네 동생한테 질질 끌려다녀야 돼? 말했잖아. 걔가 요즘 좀 엇나갈 때라서. 좀이 아니야. 이건 아주 많이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가 피곤해. 영주야.
영주야! 폼 딱 보니까 성당이네. 뭐래? 형태 다니니까 용서해주겠대? 힘들겠대지? 하긴 나라도 그런 거 못 참아주지. 어디 연애 중에 도망지를 다치고. 딱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공부 때문이야? 교문에서 기다린 것 때문이야? 아니 백일장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말해봤자 형이 내 깊은 뜻을 알겠어? 그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서 포기하기로 했어. 둘 다. 네 말대로 성당 만나고 왔어. 그만 끝내지. 죄송해요 엄마. 그치만 저도 많이 참았어요. 알지. 너 아니면 저딴 막나니 못 보고 지내지. 나도 힘들어서 눈치만 볼 뿐인데. 저 지금 고2예요. 조금 있으면 고3 되고요. 지금 이 시기 저한테도 무지 중요한 때예요. 그럼 둘 다 죽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살아야지. 그럼. 형! 못 봤어, 나 여기 있는 거. 엄마가 아침에 말씀 안 해주셨니? 나 오늘부터는 집에 안 가고 독서실 가. 거기서 12시까지는 공부하기로 했어. 축하한다, 김창기. 너 이제부터 자유야. 어버이날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야, 이 녀석들아. 일일이 다 검사해서 성적에 반영을 할 테니까 정성스럽게 쓰도록 해. 내일 편지를 붙여야 되니까 우표 하나씩 가져오는 것도 잊지 않도록. 야, 형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구나. 형, 그렇게 차가운 거 처음 봤어. 딴 사람 같아.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독하대잖아. 안 독하면 경시대회 그 괴물 같은 데서 1등을 하겠냐?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야. 너 니네 형이 간섭하는 거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잖아. 그거 가만 보면 나쁜 기집애네? 아, 지가 뭔데 우리 형을 차? 아, 세상에 우리 형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도도하게 고개 착 들어올릴 때부터 알아봤어. 얼굴 반반한 기집애치고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다고 하더니만. 야, 진짜 도도한 애들은 뭘 좋아하더라? 죄송합니다. 저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형한테 이럴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형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아직도 유치하게 보이나 보죠? 이런 거 하나로 마음 풀릴 정도로요. 생각 안 나세요? 저번에 만났을 때 그쪽에 했던 말인데.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사과드리겠습니다. 형수님 어쩌고 하면서 놀렸던 건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불쑥불쑥 삐삐를 쳐가지고 회방을 났던 거는요? 그것도요. 주세요. 일단은 받아두겠어요. 저희 형 다시 만나실 거죠? 봐서요. 그쪽이 형한테 걸림돌이라는 거 알죠? 형 만나는 거 그쪽이 정신 차린 거 확인되면 그때 가서나 좀 고려해 볼게요. 오랜만이야. 얼굴이 좀 마른 것 같은데? 내가 서쪽에서 떴나 했다. 그게 네가 먼저 연락을 다 했냐? 나 어젠가 네 동생 만났었어. 내 동생? 찬기? 응. 그동안 걔가 천선했나 보더라. 야단 좀 쳤었니? 많이 안주해졌던데? 꽃에 카드까지 써가지고 집에 찾아왔더라고. 죄송합니다 인사까지 꾸벅꾸벅 해대면서 말이야. 찬기가? 사실이야? 거짓말이면 너 만나러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지. 간만에 싹 다 시원하게 사과받았어. 꼴에 그래도 카드까지 격식은 다 차렸더라고. 그런 면은 너랑 좀 비슷하더라. 사과하러 온 것보다 그 카드 읽고 너 만날 결심했어. 구구절절히 형 좀 만나달라 눈물 나게 손났던데. 그래서 까짓 거 싹 다 잊어주기로 했지 뭐. 어때? 이젠 마음이 좀 놓여? 아차, 가는 길에 내 축복까지 얹어줬지. 걸림돌질 그만하고 이제 그만 철 좀 들라고. 걸림돌? 그래서? 네 맘속에 있던 말 대신해준 것 뿐인데 뭐. 왜? 기분 나빠? 네가 뭘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형제끼린 절대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 같은 부모님 밑에서 한 몸처럼 컸는데 그게 어떻게 걸림돌이야? 본성이 똑같은데. 진짜 걸림돌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지. 내 앞에 있는 바로 너처럼. 이제 깼냐? 어. 밥 먹었어? 네. 잔우야, 편지 잘 받았어. 편지요? 아, 그거 그냥 국어 숙제네. 그 선생님이 좋은 일 하시는 거야. 맨날 보는 얼굴인데도 편지 한 통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네 아빠도 어제 읽고서 껄껄 웃고 그러셨다. 아니 근데 창기 인종 소식이 없다. 걔네 국어 선생님은 그런 거 안 시키니? 같은 사람인데요 뭘. 기다려보세요. 올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 네. 다음은 오늘의 훈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담당은 박인석 선생님이십니다. 어제 오후 학교에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온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받을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없이 우표 하나만 달랑 붙여진 편지였었죠. 오늘의 훈화는 그 편지를 읽는 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형, 원래 형제란 게 가장 솔직해지기 어려운 사이인가 봐. 매일 보니까 어색해서 감정을 묻어두고 참아버리고
생각해보면 우린 아무 말도 안 하고 산 것 같다. 그치? 내가 형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또 부러워하는지, 또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님께는 형이라도 그나마 버텨준다는 사실에 형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형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형은 마냥 기다려주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교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형은 힘들어도 힘든 티 못 내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철인이니까. 하지만 똑똑한 형도 이것만큼은 몰랐을 거야. 내가 매일매일 교문 앞으로 가면서 싫은 척, 화난 척, 끌려가는 척 했지만 나를 기다리며 서 있는 형 모습에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아직도 날 포기 안 했구나. 아직도 날 포기하지 않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만의 형이